네, 여기가 9일째 된 겁니다. 삽목을 하고 9일째인데 아주 활착을 잘했어요. 네, 뿌리가 이거는 다 내렸습니다. 내렸고 그다음에 여기가 8일째예요. 8일째. 8일째 3월 2일 날한 겁니다. 이건. 8,800개가 3월 2일 날한 거고요. 그 다음에 저 중간서부터 끝머리가 또 9일째 3월 1일 날한 겁니다. 그래서 100% 다 뿌리가 지금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비닐을 벗겨 놨습니다. 차광도 벗겼고요. 네, 지금 이 정중앙에 보면은 뿌리가 지금 나온 게 보이죠? 이런 식으로 지금 뿌리가 바닥까지 다 나올 겁니다. 2, 3일이면은 나오는 게 많이 있죠, 바닥까지. 네, 그래서 삽목을 하는 이유가 팔방근이라 수세가 좋으니까 한번반 정도를 뒀다고요. 그다음에 수세가 그만큼 좋으니까 병충해에도 강합니다.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하나하나 그 포트에 옮겨 심는 것보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삽목을 하는 게 품이 훨씬 더 좋게 됩니다. 금방 끝나니까요. 물론 저희처럼 100% 발근을 시킨다는 조건에서는 아주 작업이 삽목을 하는 게 엄청 경비 절약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. 이게 오늘 벗긴 건데 다 살은 겁니다. 이게 3월 1일 날 제일 먼저 한 건데요. 하루 차이로 이렇게 쌩쌩합니다. 발근이 거의 한95% 이상 다된 거고, 발근이 안 됐어도 켈로스 형성은 다돼 있는 거예요. 막 나오는 거. 그렇다면 벌써 나와가지고 뿌리가 다 돌아왔습니다. 네, 올해는 죽은 것 없이 아주 성적이 좋습니다.